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던 이 장면은 마태복음 21장은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들어가신 성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마태복음 21장 12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아내셨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진노하신 적이 없습니다. 진노하셔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돈을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시대 배경을 잠깐 역사적인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대 자료를 종합하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곳에서는 몇십 리, 때로는 몇백 리, 멀리는 수천 리 되는 곳에서 살고 있다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드렸습니다. 때로는 1년에 여러 번 수많은 인파가 구름떼처럼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축이 소, 양, 비둘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각자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가축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돌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티가 없어야 됩니다. 흐물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됩니다. 병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성껏 키워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갈 때에 당시의 교통수단이라고는 기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면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지대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교통수단이라고는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밖에 없습니다. 낙타, 약대, 나귀, 말 이런 짐승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수백리 길에서 아니면 좀 수천리 길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 때에 정성껏 키웠던 이 가축들을 데리고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강한 폭염 속에서 때론 며칠을 걸어야 합니다. 때론 보름 이상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데 이곳이 오는 동안 처음 집에서 출발할 때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제물인 가축들은 대단히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이 가축들이 지쳐버렸습니다. 때론 병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드릴 수가 없을 만큼 이 가축들은 축 처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을 검사를 하는 검시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합격을 해줘야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나먼 곳에서 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가축을 가져오다 보니 병이 들고 지쳐있는 이 가축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건강하게 관리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드리려고 해도 검시관들이 불합격을 판정을 내게 되면 이 제물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 있는 소, 양, 비둘기들을 돈을 주고 사서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히 이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반 가객이 아니었습니다. 폭리를 취했습니다. 일반적인 한 마리 가격이 열 마리 가격으로 죽어도 살 수 없을 만큼 비싼 가격에 이 성전 안에서 파는 이 재물들은 팔려나갔습니다. 그것을 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팔고 있습니다. 소를 팔고 있습니다. 양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장사판이 되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이 있다 있습니다. 돈 바꾸는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역별로 화폐가 다른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오면 환전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헌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수료를 착복을 했습니다. 때로는 고리 대금으로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성전 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오셨을 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들은 장사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돈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예배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도 관심 없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관심 없습니다. 기도도 관심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려고 오고 가는 것을 주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이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세를 계신 동안 이렇게 진노하신 적이 없는데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있는 양과 소를 다 성전 밖으로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의 돈을 쏟아내시고 그리고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강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순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교회는 세상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나요?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곳이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매매하면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고 이자돈을 받고 물건을 사고 팔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내 마음에 와 계셔야 되는데,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이 들어오시지 못합니다.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장사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분명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면 성령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되고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주님이 관심 없습니다. 오늘 예배는 드린데 내 마음속에는 세상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상황을 또 바꿔서 이제 성령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성경은 가장 먼저 일어난 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보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이 사람이 사도행전 3장 2절에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대단할까요? 죽은 사람 살려내는 사건도 아닙니다. 다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그런 구걸을 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당시에 구약 교회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생활의 안전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성전 안에는 관심 없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야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성전 앞에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돈입니다. 돈에만 관심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관심 없습니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성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 마당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40여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42여 년 동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은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데려다 놓았습니다. 40년이 넘도록 성전에 나왔지만 이 사람은 성전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돈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돈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당 신자에 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을 보면 마당 신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키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내버려 둬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당 신자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당만 밟고 간다는 것입니다. 어디 마당입니까? 성전 마당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당 신자가 되면 이사야 1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할 것이라. 기도가 안 됩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은 안 계시고 돈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 장사판이 되어 있으니 오늘 너는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요?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경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은 신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종력적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영혼은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요한 3서 2절에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 땅에서 잘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하시나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은 전혀 아랑곳 없습니다. 무조건 내놓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내가 정력적으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 뜻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예수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진정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린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력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가장 잘 써먹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대 약점이 하나 있는데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세 사건만 소개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 아담 하와 그곳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뱀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 하와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이 뱀이 바로 누구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은 마귀 사단이었습니다. 마귀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먹었습니다. 이 선악과가 어떤 것입니까? 물질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어떤 것인가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습니다. 세상 물질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혹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건드리지 마라. 그건 너 거 아니야. 그런데 내 것 같이 먹어버렸습니다. 결과는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인류 최초의 시험은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가 먹는 문제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 문제 상황을 바꾸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한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비상합니다. 천재적인 수학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은삼시 팔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자신의 생각으로 판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생각을 넣었습니다. 돈의 욕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마귀가 사단으로 변합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 한 여인이 나와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 한 사람 노동자 1년 노임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노동자 한 사람의 1년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릴 때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9절에 기록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저것을 허비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부어드리는데 허비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을 제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이 왜 저것을 허비하는가? 낭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제자가 바로 누구냐면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아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관하여 그는 도적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님께서 동계를 맡기셨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이 가룟 유다가 관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수학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단히 지능적이었습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이 사람은 동계를 맡고 있으면서 지능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헌금을 도둑질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도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게 한 것도 먹는 문제로 마귀가 시험했고,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도록 돈의 욕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욕심은 가지지 말아야 될 욕심을 마귀가 가지게 한 결과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돌아갔던 이 사단은 결국은 이 사람을 어디로 몰고 갑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스스로 목 매달아 자살합니다. 자살 자리로 그들을 몰고 가버렸습니다. 가룟 유다 일생은 마귀에게 잡혀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건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성령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땅을 팔았는데 그 땅값 얼마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에 마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베드로를 보내셔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냐? 사단이 너 마음에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3절을 근거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속이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속인 죄가 됩니다. 대신에 뒤에서 배후에서 누가 조종하냐면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도 가룟 유다에게도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도 공통점은 마귀는 반드시 물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미혹을 하게 되고 결과는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가장 취약한 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이기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신 후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셨으니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물리쳐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물질 유혹에서 이기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유럽을 복음화시킨 놀라운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한 교회가 이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유명한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자기에게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그곳은 어디냐면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마게도니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영국으로, 프랑스로, 그리고 독일로, 스위스로, 스웨덴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탈리아,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전역이 터져서 그 다음에 아시아권으로 넘어옵니다. 그 시작이 어디부터 출발되냐면 마게도니아입니다. 왜 성령님이 이 지구상의 그 넓은 땅에 하필이면 작은 동네, 그 당시에는 작은 동네입니다. 지금은 큰 도시가 되었는데 이 마게도니아로 불러낼까요? 이 마게도니아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땅입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게도니아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어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을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무엇을 했냐면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넘치게 드렸다 했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성도들이 드려지는 그 헌금 예물을 통해서 이 마게도니아가 온 도시가 이 작은 교회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복음화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발되는 이 복음의 열기는 바로 유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들레 꽃이처럼 사방으로 날아가서 복음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풍성한 연보로 말미암아서 마게도니아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은 복음화되기 시작했던 바로 가장 시초가 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은 민들레 꽃이가 되어서 여러분이 그곳에 꽃이가 떨어지는 곳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피우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코 성전 안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예배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 육의 것이 들어와서 이곳이 장사판이 되어버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때론 진노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비에 하나님 크신 은총이 이 한 주간에도 계속되시는 주의 형통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